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중고등학교에 온 거는 제가 원래 고등학교는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바빠갖고 그렇게 다니지 못했고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몇 번 갔었는데 그리고 여기 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포르트 서울이라는 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지구. 이쪽은 지구고 구름이 잔뜩 꼈지만 저쪽은 우주고요. 저 사이에 공기가 있죠. 공기. 얇은 층. 공기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산소, 질소, 예, 이산화탄소요?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르곤이에요. 이산화탄소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고 그 작은 게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런데 지금은 저 사이 공기가요, 공기 반, 소프트웨어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기로 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거의 소프트웨어로 숨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사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외부랑 소통하는 것, 또 몸을 움직이는 것, 모든 거를 다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중요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공학, 과학, 또 뭐 장사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또 역사, 인문학,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를 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서비스 이런 거는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점점 더 그렇게 갈 거고 아마 영원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소프트웨어가 꽤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닷컴 붐.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닷컴 붐, 벤처 붐이라는 게 1990년대쯤에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쯤에 닷컴 붐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닷컴 붐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확 꺼졌거든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인기가 제일 없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닭집을 차린다느니 뭐 이제 쭉 있었죠. 그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양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중요해졌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 소프트웨어로 또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인공지능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인공지능이 영화에서 보던 뭐였다가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인공지능이 갑자기 확 떴습니다. 사실 2013, 14, 15년 이때쯤부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확 발전했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결과가 알파고 같은 거고요. 바둑을 이세돌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 바둑이라는 게 사실 컴퓨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이었다고 정의가 돼 있었던 건데 알파고가 가볍게 이겼어요. 근데 사실 알파고는 그냥 컴퓨터이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컴퓨터 일뿐이었던 거죠. 그 사실은 알파고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둑을 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이겼는지 졌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냥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좋은 수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작년인가 이세돌이 바둑을 그만뒀죠.
프로기사를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왜 그랬냐고 이제 뉴스에서 방송에 나왔고 얘기한 게 보니까 아, 이게 바둑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인데 지금은 바둑을 컴퓨터한테 배우고 있대요. 사람인데. 그렇고 바둑을 이제 더 이상 안 두겠다고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알파고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알파고가 남긴 게 중요한데 아직도 사람이 더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게 저기 0.007%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알파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알파고의 그 뒷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는데 한 40분짜리 영화인데 한글 자막도 있고 완전 재밌어요. 과연 알파고를 만든 그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했고 이세돌이랑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저 0.07%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겼거든요. 한 판 이길 때 결정적인 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가 만약에 이세돌이 아니라 알파고가 둘 차례였으면 어떻겠냐 라는 것도 이제 걔네들은 계산하면서 두고 있었는데 그때 알파고가 그 수를 둘 찬스였다 그러면은 그 수를 둘 확률이 0.007%, 그러니까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세돌은 그 수를 둬서 이긴 거고 알파고가 만약에 이세돌이었다면은 그 수를 못 둬서 그 한 판마저도 졌겠죠. 근데 사실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이게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는 야 이제 인공지능이 되면은 엉덩이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엉덩이 무게가 뭔지 알죠? 맨날 똑같은 문제 틀리지 않게 공부하는 거예요. 수능 같은 거. 수능이 요즘에는 그거보다 좀 어렵지만 맨날 같은 문제 풀고 푼 문제 또 풀고 어릴 때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탄 수학. 2 곱하기 2는 뭐 2 곱하기 3은 뭐 1 더하기 같은 문제가 한 페이지 가득 있는 거야. 틀리지 말라고.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뭘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일자리 상황이 바뀔 거라고 하죠.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이 인공지능 시대가 온 다음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제일 노동 집약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보다는 그 애매한 일들이 일자리가 주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일자리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바꿀 때까지 이제 빈 시간이 많은 그룹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이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전에 다른 엄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 최소한 굶진 않게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인공지능의 우리가 지배를 받지는 않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많은 물건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애들이 가진 윤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트롤리 문제라고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자기가 고장난 걸 알아요. 인공지능이니까 고장났네. 근데 직진을 하면은 세 명이 서 있어요. 세 명을 다치게 해야 돼. 근데 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향장치를 돌려서 핸들을 꺾으면은 한 명이 다치게 돼. 그럼 꺾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라고 언뜻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거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본질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세 사람이 누구냐를 안다는 거야. 자,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엄청난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거를 이제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다쳐. 그러면은 치료비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혹시 죽기라도 하면은 이제 보상이라는 걸 해야 되고 자동차도 깨지죠. 해서 세 명을 부딪히는 게 낫냐 아니면 한 명을 부딪히게 낫냐라는 거를 산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거기까지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세 명이 누군지 확인을 해. 한 명이 누군지 확인을 해. 딱 받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소를 여태까지 발생한 모든 자동차 사고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정도 사고가 나면은 치료비가 이 정도 나왔고 사람이 다치면은 이 정도가 뭐 어떻게 됐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소송이 난 다음에 법원에서 지면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가 확인이 돼요. 근데 세 명 얼굴을 확인해 봤더니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근데 한 명을 봤더니 삼촌이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야.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입니다. 사실 개발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개발한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은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도와줘요. 근데 학습한 결과가 뭔가 편향돼 있어. 보통 사람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저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 이제 그런 문제가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인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요즘에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의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투척했고 되게 빨리 온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기대보다 빨리 오는구나. 사실 영화에 나오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100년이 가도 안 올 것 같다는 사람 안 올 것 같다는 게 보통 예견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예를 들어 영화에 나오는 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 와서 나랑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내 삶에 끼어들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 세상에 좋은 회사도 많고 우리가 아는 많은 회사들은 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키 같으면은 우리는 신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 현대는 자동차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 뭔가를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자기네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프트웨어로 하고 싶한다니까요. 그래서 회사들 중에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 또 인공지능 역량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제품도 잘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지만 회사 가치도 높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이거를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중에 30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도 있고 저기 저쪽에 보면은 보통 아는 회사들이 많죠. 위메프, 당근마켓 뭐 이런 회사들. 직방. 아, 직방은 여기 기숙사니까 모르는. 토스. 아, 나이가 어려서 은행에.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밖에 없어요. 뭐 온갖 카테고리의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에 상장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어요. 회사를 차려서 상장을 하려면 짧게는 뭐 7, 8년 걸리고 길게 하면 10몇 년 걸리는데 이런 많은 회사들이 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서브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나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 이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야. 근데 어떻게 해? 라는 거에 인공지능을 이제 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뭔지, 사람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인공지능이 되게 잘 찾아요. 그거를 옛날에는 어떤 천재가 했었죠. 천재 같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야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딱 얘기하면 그것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데이터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소프트웨어가 옛날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요새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옛날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였냐면요. 원래 있던 거를 소프트웨어로 정확하고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은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전혀 기억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은행에 종이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이통장은 지금도 이제 가끔 있는데 종이에 수기로 손으로 써요. 내가 만 원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거기 입금 쪽에 만 원을 쓰고 합계 얼마? 교장 선생님은 기억나세요? 예. 네. 어릴 때는 그걸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컴퓨터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80년대 그때쯤 들어와서 80년대 초반쯤 들어와서 컴퓨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쓰던 소프트웨어들은요 원래 있던 업무를 컴퓨터로 바꾼 거예요. 바꿔도 은행은 그냥 계속 은행인 거죠. 학교 업무도 예전에는 모든 거를 다 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학교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옛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썼냐면은 기존 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업무의 가치가 바뀌진 않고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산성을 따질 때면 내가 투입한 자본 대비 얻은 가치가 생산성인데 투입한 자본 쪽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비용이었어요. 비용.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은 아 돈을 덜 들이고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였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월급은 이만큼 주고 일을 15시간 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월급을 조금 주는 거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는 닭집을 차리게 된다는 이유인 거고요. 요즘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제품, 회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비용이 아닌 회사의 가치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이 상황이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참 좋은 점이죠. 근데 애매한 영역이 우리가 있다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보자고요. 전자상거래는 시장이 지금도 있죠. 백화점도 지금 있고 그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편하게 사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시장을 전산화한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알아요? 중국의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파는 쇼핑몰. 저한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면은 저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뭐 학생들한테 필요한 뭔가가 나오거나 여학생 같은 경우 옷이 쭉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죠. 이 쇼핑몰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쿠팡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켓컬리에서 이 사람한테는 가격이 3,000원인데 이 사람한테는 5,000원인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5,000원을 보여줘도 사. 그럼 5,000원을 보여주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은 사실 물류비가 똑같이 드는 두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만 원이라도 사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물건이 흔하기 때문에 8,000원 정도를 줘야지 살까 말까야. 이런 일들을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그 쿠팡이 무슨 물류회사 같죠? 쿠팡 직원의 반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카카오 땡땡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이런 카카오 땡땡이라는 회사에 보면은 그 회사 서비스가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이러면은 이제 뭐 그 결제도 하고 선물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카카오페이의 개발자가 거의 500명이 넘어요. 아, 두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뭐 하나 클릭하고 뭐 하나 선택하는 이런 에브리 디테일이 그 회사의 가치와 상관이 있고 그 회사가 하는 서비스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개발자들이 챙겨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하는 회사 네이버. 네이버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검색 서비스라고 네이버가 하는 게 뭐가 있죠? 지식인 서비스, 쇼핑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는 검색해서 광고를 파는 회사가 맞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본질은 광고 회사입니다. 구글의 본질도 광고 회사고.
네이버가 광고를 가지고 돈을 버는데 광고를 어떻게 파냐면요. 키워드를 경매를 해요. 예를 들어 꽃배달. 꽃배달을 경매를 하는데 어떻게 경매를 하냐면요.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우리 회사가 사람들이 꽃배달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맨 첫 줄에 나오게 하려면은 얼마를 내야 돼? 첫 줄에 나올 기회가 100만 번인데 우리 회사가 그중에 한 50만 번은 우리 회사께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이 금액을 경매를 합니다. 경매 제도로 이제 키워드를 파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기 가면은 이제 그 바로플라워 근조화한 31,900원이잖아요. 저런 근조화한 누군가가 조화 꽃배달 이거를 검색하면은 이제 저게 제일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나온 걸 사람들이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는 거에 얼마를 낼까가 경매가인 거예요. 얼마를 내면은 저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제일 위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내가 꽃배달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를 내면은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꽃배달 회사인데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꽃배달 입력을 하면은 검색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제일 위에 딱 나오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클릭을 하면은 내가 네이버에 얼마를 내는 거야? 그 클릭할 때 얼마를 낼까? 100원이요? 주문을 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100원을 내는 거예요. 저거는 꼭 가격이고. 예. 네. 아, 저거는 예. 카테고리마다 되게 다른데요. 꽃배달 같은 건 보통 몇천 원씩 해요. 조화 꽃배달 이런 거는 만 원이 넘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검색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요. 내가 꽃배달을 검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내가 누군가한테 꽃을 보내야지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클릭을 한 다음에 꽃배달을 할 주문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시스템에서 알고 그 시스템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요즘의 모든 사이트들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요? 소프트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핀테크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핀테크가 뭐냐면은 돈을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또 돈을 빌리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핀테크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테크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기 쉽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쓰는 쪽, 그러니까 결제 쪽이 되게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시잖아요.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 쓰면은 식당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밥 먹고 카드를 내면은 식당 사장님이 카드를 받아서 자기가 긁고 얼굴 확인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사인도 자기가 하고 영수증도 자기가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카드를 딱 돌려줘요. 그리고 카드 결제는 내가 나가가지고 버스 탈 때쯤에 문자로 와요. 원모션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카드를 내면은 얼굴 확인하고 카드에 얼굴 사진이 없는데도 얼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카드 뒤에 사인을 어떻게 했나 보고 긁은 다음에 사인한 거 다시 확인하고 영수증 반드시 챙겨서 주고 해서 모션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간편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가 너무나 편해가지고 오프라인 결제 쪽에는 핀테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온라인 쪽에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엄청나게 불편했죠. 공인인증서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이제 온라인 결제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나라죠. 그거는 규제 때문에. 근데 하여간 핀테크 회사의 지상 최고의 과제는 뭐냐면요. 스치면 결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 하고 나면은 벌써 결제가 된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배송 중 이게 메시지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쇼핑몰 입장에서는 최고고 내가 물건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은 최고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추적을 해요. 이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신용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저금해서 은행이 버는 거 아니죠. 돈을 꿔줘서 버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떼이지 않고 얼마까지 꿔주고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이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신용 정보를 알아내는 게 핀테크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죠. 내가 은행의 잔고가 떨어져서 돈이 필요할 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 돈 필요하지? 내가 얼마를 얼마까지 이자로 꿔줄 수 있어. 그 은행 창구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창구 직원한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300만 원까지 5%로 꿔줘도 돼. 딱 보여서 앉자마자 300만 원까지 5%로 꿔드릴게요 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다른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핀테크입니다. 뭘로 해요? 소프트웨어야 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은행, 예전에 있던 학교, 예전에 있던 쇼핑몰, 예전에 있던 어떤 비즈니스든지 다 소프트웨어로 개선이 됩니다. 소셜미디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구 통계랑 상관이 있는 건데요. 중국이 14억 명이 넘고 인도 또 그 정도 되고요. 미국, 인도네시아, 뭐 나이지리아, 브라질 뭐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니까 국가별 인구가 이런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요. 페이스북 2억 8천만 명, 아 28억 명, 인스타그램 5억 명. 이게 가입자 수가 아니라 적어도 페이스북에 내가 액티브하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 수예요. 인구 통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뭐 5천만 명쯤 되잖아요. 인구 통계는 자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아,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 재수가 없어서 뭐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는 제가 일부러 가입을 해요. 일부러 좋아요를 누르고 일부러 내 일을 내 얘기를 올려요.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게 소셜미디어라는 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이유가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입해서 일부러 뭔가를 한 의도성을 가진 행위를 저기서 한다는 겁니다. 인구 통계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가 언제 생기냐면은 세금 낼 때 생겨요. 아, 또 뜯어갔네. 그때 이제 국가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생각나고요. 그 반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투표를 할 때. 아,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어. 나를 돌봐줄 사람을. 국가와 나와의 관계는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데 반해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관계는 되게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한테 또 모든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관계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이 흘리고 다니는 데이터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기차역이잖아요. 플랫폼 되게 큰 중국의 기차역인데 기차역이 뭐 하는 데죠? 기차를 기다리는데, 예, 기차 타려고 기다렸는데 인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요,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지 않아요. 만약에 기차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내가 기차역에 갈 때 계속 기차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 공항에 갈 때는 공항, 비행기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 그러면 기차역에 무슨 광고가 있어야 되죠? 기차 광고가 있어야 돼요. 공항에는 비행기 광고가 있어야 돼. 버스 정거장에는 버스 광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내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해요. 기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 엄마를 만날 생각을 하는 거야. 여행에 가서 사진을 멋지게 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차역에는 먹을 거 광고, 어디 고향 광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광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활동, 어떤 위치의 본질이 그 이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옛날에는
천재 소년들이 알았어요. 몇몇의 천재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 여기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 이거 하는 데, 그래서 광고를 이거로 붙여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천재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스마트폰 보면 다 알잖아요. 기차역에서 뭐 검색하는지 보면 다 알아요. 다 맛집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차역에는 식당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전의 사람들의 욕망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회사들이 또 소프트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들이 소프트 개발자를 구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제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가 뭐가 중요한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하고 그 분석한 결과로 다시 제품에 반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내놓은 다음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를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하게 돼요.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데 또 있죠. 곰돌이 쿠키를 만들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레시피가. 그래서 얘를 곰처럼, 곰 머리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주사기로 초콜릿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5분에 몇 분 돌리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5분을 딱 열면은 애들이 다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돌이 쿠키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 초콜릿을 얼마나 보아야 되는지 감이 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에 가진 여러분들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GPT-3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픈AI라는 AI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그 회사에서 만든 GPT-3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런 게 돼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 하면은 저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저런 걸 그리는 거예요. 예전에 디자이너가 골머리 써갖고 그렸어야 될 많은 것들의 초기 그림을 제가 그려줘. 디자이너를 대체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디자이너가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저런 거가 가능하다고 모든 가능성을 인공지능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쪽은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됐다라는 지문을 주면은 저 아래 글은 까만색은 인공지능이 쓴 글이에요. 완전 자연스러워. 사실은 이제 이런 문학작품, 시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고요. 논문 이런 건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가 필요한 거는 세상에 있는 아까 우리 자동차 얘기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서가 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아주 정확한 학술 논문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 또 무슨 특허를 낸다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아직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게 창의성의 영역인지 틀린 건지 맞은 건지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영역, 그 애매한 영역들은 인공지능이 지금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정말로요.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잘 예측은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 나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랑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우리랑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지만 꽤 좋은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실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되게 오래된 슬라이드인데 아직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면은 하나는 머핀이고요. 하나는 강아지고 강아지하고 머핀이 차례대로 있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저런 걸 구분을 잘 못해요. 아직도. 여러분들 드론 알죠? 드론. 막 드론으로 택배도 하고 짜장면도 배달하고 그런 얘기 많죠. 아직도 동네에 가면은 하늘이 이래요. 드론이 저 전기줄 사이를 날라와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짜장면을 배달해 택도 없는 얘기죠. 아직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의 문제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사실 저런 기술적인 문제 말고 사람과의 연결이 되는 포인트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TV라고 요즘에 사면 이제 다 인터넷에 연결된 테레비를 사게 되죠. 스마트 TV를 보면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죠. 리모컨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되게 작은 복잡한 리모컨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 TV를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볼 수 있고 설명을 엄청나게 해드렸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 여러분도 집에 다 스마트 TV가 있을 거예요. 새로 산 TV면 대부분 다 스마트 TV니까 리모컨으로 내가 아까 스마트폰에서 본 유튜브를 찾아서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8순이 되셨는데 스마트 TV 쪽으로 가서 뭘 하시려다가 보니까 원래 보던 7번, 9번, 11번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친애하는 저희 아버님께서 UI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른 건 절대 누르지 말고 채널 업다운하고 볼륨 업다운만 눌러. 그래갖고 다른 거를 저렇게 노랑 테이프로 막아주신 거예요. 사실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리모컨에 이게 필요했던 거죠. 옛날 드라마 버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옛날 드라마 버튼 누르면 옛날 드라마 쭉쭉 나오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채널 업다운 눌러갖고 보다가 다시 뉴스 시간이 되면은 테레비 버튼을 누르면 뉴스로 돌아가. 아, 테레비로 돌아가. 다시 옛날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옛날 드라마를 눌러.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기술을 사람이 어떻게 쓰냐. 이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개발자들이 원래 발전된 기술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복잡한 메뉴 시스템을 만들고 복잡한 버튼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개발자들 세상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쓸 수 있어야 되게 한다는 거죠.